이런 나를 상상할 순 없겠죠. 차갑기만 했던 사람이 이 세상 모든 게 의미 없는 것처럼 사진 한 장에 웃고 우는 모습. 그대 없는 내가 나를 것 같다면 지쳐 떠나버린 그대. 이젠 나 없이도 행복할 텐데. 해마다 오는 그대의 날은 그댈 너무 보고 싶은 걸. 언제나 걷던 그 길로 그대 와주면 돼요. 오늘이 내게는 오랜 기다림. 그대에게는 우연 같은 만남.너무 좋은데? 야, 진짜 잘했어요. 그냥 이게 만약에 음반에 수록된 곡이라면 저 편곡 공부하려고 들었을 것 같아. 야, 이 곡은 편곡을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. 진짜 깨알 편곡이 들어가 있네요. 한 부분도 안 놓치고. 음악적으로 다 뭐 후렴 부분 들어가기 전에 약간 한 마디 정도 늘려가지고 그 라인 만들어 놓고 비트 쪼개고 화음 넣고 파트 나누고 편곡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넣은 것 같아요. 그것도 피아노랑 기타랑 할 수 있는. 그러니까 둘 다.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제 기억에는 박자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둘이 막 그걸 해결을 하네요. 둘이 호흡을 맞춰가면서. 야, 각자 있었을 때는 뭔가 했던 부분이 둘이 이렇게 기대면서 완벽하게 이 하모니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놀라웠었어요. 네. 피아노와 기타의 정말 행복한 만남을 본 것 같아요. 건반과
기타 이 두 개의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호흡과 이런 편곡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요. 왜냐하면 유희열 씨하고 박진영 씨는 그래도 악기들을 잘 다루시잖아요. 그래서 좀 더 전문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저처럼 악기를 안 다루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훔쳐갈 수 있다면 저는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대중들의 마음을 다 훔쳐갔을 거라고 생각해요. 아, 앞으로 이런 감동적인 콜라보를 또 볼 수 있을까요? 감사합니다. 이렇게 좋은 시간 주셔서. 감사합니다. 사실 두 분 다 제가 좋아하는 쪽이 아니에요. 사실 심사위원이 여기서 아무리 객관적으로 본다고 한들 어떻게 자기 취향을 없앱니까? 자기 취향을 바탕으로 보는 거거든요, 심사라는 게. 근데 그냥 제 취향을 묵살해버렸어요. 존추군이 1라운드 때 I'm in love를 할 때 또 장미장이 2라운드 때 시스타 노래를 블루지하게 바꿀 때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데 차라리 이런 음악을 딱 해서 둘이 호흡이 완전히 맞으니까 와 뭐 그냥 이거는 취향 박살이라고 할까요? 취향 저격이 아니라 그리고 저는 두 분의 노래가 왜 이렇게 좋게 들렸죠? 음악적으로 정말 흡족한 무대였습니다. 네. 둘이 사귀면 안 돼? 그래. 둘이 사귀면 안 돼? 그래. 그 좋은 생각 같아, 이어라. 만약에 이번 라운드에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저는 두 분은 떨어지면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요. 한 팀으로 갔으면 좋겠어요. 정말. 그 가사에도 있었죠.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가사에 나왔었어요. 저희가 보기에는 운명적인 만남이 분명합니다. 그래서 뭐 둘이 사귀시든 말든 상관 안 하겠는데 K-POP 스타가 하는 동안 둘이 안 떨어지는 게 정말 멋진 무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